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큰 주제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 성탄절기를 바르게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단순한 얘기죠. 단순한 얘기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생일이신 것이죠. 그런데 문화 문명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을 공식적으로 뉴스에서나 또는 다른 어떤 매체에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해피 홀리데이로 불러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인 2016년 백악관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피 홀리데이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너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로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악단들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뭐 국회의원들도 산타복을 입는다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조차도 성탄절에 산타 복장을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마라. 요즘 젊은 세대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여행을 계획합니다. 휴가가 있기 때문에, 성탄절 휴가가 있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합니다. 연인을 만듭니다. 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가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우리의 부이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자선냄비를 생각하게 되고 가슴에 달고 다는 사랑의 열매를 생각하고 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성탄절에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행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도 더욱 중요합니다. 소외된 자, 부유들, 또 자선냄비에 기부금 하는 것, 사랑의 열매, 이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성탄절에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여행이나 연인이나 선물이나 가족이나 소외된 자나 부르이웃이나 자선냄비나 사랑의 열매,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상기시킬 만한, 회복할 만한 말씀이 성경에 여 라고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축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뭐 다른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제사업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 목표입니다. 목표, 목적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이 다 점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도해야 할그 사람들, 내가 품어야 할그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또 학습하고 또 학습하고 또 학습해서 우리 안에 달인이 될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것이 각인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대해서 많은 시간 동안에 또 오랜 시간 동안에 오해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타 주석에 보면 이 말씀들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성경적에서 지나친 민족주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 유대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지나친 자기 민족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모든 열방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면 좋았을 것을, 오해가 없었을 것을,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죠? 유대인이시죠?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을 유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도 유대인이죠. 근데 이 마태의 생각 속에 또는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 속에 뭐가 있었냐면 선민에 대한 우월성이 있었습니다. 이 선민에 대한 우월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민족을 위함이라는 사상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초대교회에 이것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는 마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열두 제자들이 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초기에 사도 바울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은 신자들이란 말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 부어 주셔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적이 유대 민족을 위함이라는 사상, 오직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런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은 곧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대의 문화로 과거를 해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적 구약 해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편적인 신학 사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큰 오류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현대 역사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엄청난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신약적 구약 해석.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적 사상으로, 신약적 관점으로, 신약적 역사관으로 구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노아도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아담도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다윗도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모세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로 과거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역사는 역사로서 해석을 해서 현대와 미래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문화로 과거를 해석하는 오류를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현대 유대인들의 문화로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성경의 구약적인 사건, 성경의 예언이나 사건이 유대적 상황에 성경을 맞추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도 이 자기 백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단순한 것이죠. 유대인들을 위한 거다.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을 위한 거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당연히 유대인들이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 자기 백성은 무슨 의미냐? 이건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틀어서 자기 백성이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백성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 백성입니다.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우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죄가 뭘까요? 그들의 죄.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이것은 그들의 죄는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 이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원죄를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건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 간음을 했다, 남을 속였다, 남을 때렸다.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잘못을 하게 되면 시민법으로 우리가 제한을 받게 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어떤 인생이 가치, 천국과 지옥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순수하고 성결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순수한 영혼들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죄가 없어요. 순수하지 않습니까? 산속에서 평생 돌을 닦으신 분,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무슨 윤리적인 죄를 범했겠습니까? 사회적인 죄를 범했겠습니까? 도덕적인 죄를 범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인생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담의 죄, 죄의 본질,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결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한 사람도. 왜 인간이 죽습니까? 왜 인간이 죽습니까?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아담은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아담은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도 1000년 가까이 살았지 않습니까? 97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살았기 때문에 과연 죽음이라는 것을 아담은 체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입니다. 아벨이 죽습니다. 살인을 합니다. 그때부터 아담이 깨닫습니다. 죽음은 고통이구나. 죽음은 저주이구나. 사망에 이르는 죄이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담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죄를 짓겠습니까? 악하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영적인 삶을 아담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미 내 몸을 지배하고 있구나.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구나.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다만 죽이진 않았지만 죽임을 당했잖아요. 왜 죽습니까? 아벨이? 아벨이 왜 죽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벨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가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의 가변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요. 죄가 가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가변적 현상을 싹둑 잘라버린다 할지라도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도덕적인 교육, 윤리적인 교육, 사회적인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도둑질을 안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간음을 안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훈련을 받으면 그 일을 안할수 있어요. 그런 가변적인 현상을 싹둑 자른다 할지라도 죄의 불변적 뿌리는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이르는 죄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갓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한 살이 되고 두 살이 되고 아장아장거리면서 달려오고 품에 안기고 활짝 웃어주고 얼마나 천사같이 아름답고 얼마나 예쁩니까? 피부가 뽀얗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쁜 아이라 할지라도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어떻게 그에게 사망에 이른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해본 그게 천사 같은 그 아이가, 대목 같은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기다려 보면 알아요. 그도 결국 죽게 됩니다. 10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30년을 살든지 그 수명대로 있다가 그는 죽을 것입니다. 죽었을 때 비로소, 이 아이에게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인간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거 다 진리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인본주의적 접근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죽음에 이르는 죄, 멸망받을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의 역사적인 날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날 탄생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지키는 이유는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한 역사적인 날이 아니라 영적 기념일로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지킵니다.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념일인 것이죠. 초대교회 313년 전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핍박 시대였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성탄절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한 부활절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대핍박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을 기다렸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께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셨는데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지 않고 정식 보호받는 교회로 공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비상이 걸렸어요. 교회들을 막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급성장하다 보니까 교회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마태복음 28장,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정상적인 교회가 되면서 교회 안에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육의 기본이 되는 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 교육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대위임령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초대교회의 박해로 인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대이민영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육의 모토가 됐는데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7대 교육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육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300년 이상 우리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 예수님을 교육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7가지로 나눴습니다. 7가지로. 우리는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것이 달인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이것이 막 회오리처럼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전할 거 아닙니까? 자, 이겁니다. 7가지입니다. 예언,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재림, 청육.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7대 교육입니다. 초대교회는 300년 이후에 이 초대교회는 이것을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또 암기. 여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언.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 구약적 예언, 구약 성경입니다. 예언을 하셨다. 오랜 세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 그 예언대로 탄생하셨고, 생애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7대 교육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약적 개념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구약적 개념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구약적 개념, 율법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절기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과 재림절. 재림절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를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이 재림절은 그냥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지 그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날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은 부활절은 날짜가 정확해요. 왜냐하면 유월절 양잡는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양잡는 날을 추론하면 부활절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탄절은 어디에도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12월에 했다가, 1월에 했다가, 3월에 했다가, 5월에 했다가, 여러 지역마다 성탄절을 다르게 지나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과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3대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박해로 인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으로 믿어서 성탄절, 부활절에 관한 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날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정확한 역사적 날을 찾아낼 수 있었지만 성탄절 날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300년이 훌쩍 지났고 어떤 기록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왜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지내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역사적 날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거슬러 계산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탄생의 성탄절은 역사적인 날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영적 승리의 날로 정했습니다. 영적 승리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성탄절을 정한 날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12월 25일은 뭐 예수님이 탄생한 날도 아니라면서요.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라면서요. 근데 왜 기독교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성탄절로 지내요? 막 이렇게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를 아예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은 역사적인 날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영적 승리의 날로 정하기 위해서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태양신 우상을 짓밟은 승리의 기념의 날로 12월 25일 날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로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도,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 또 다른 종파들은 뭐 1월달이 맞다, 3월달이 맞다, 어떤 사람들은 5월달이 맞다. 그래서 한국에도 5월달에 성탄절을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지배했던 태양신, 세상을 지배한 우상, 그 태양신, 모든 우상의 우두머리, 모든 우상의 아버지와 같은 그 태양신, 모든 세상을 지배했던 그 우상 숭배를 짓밟아 버리는 날, 그날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정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영적 승리의 날로, 영적 기념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날입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로 인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허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오류는 현대의 문화로 과거를 해석하는 오류가 있었고, 그리고 현대 유대적 상황에 성경을 맞추려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대 민족을 택하셨을까? 왜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을까?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말씀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이두 가지 사실을 믿어서, 아,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독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적으로 해석해내고, 유대 민족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자기의 유대인들에게로 귀결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사상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적 승리의 날로 우리는 지키지만, 이것이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산타마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고의 사기극,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기극입니까? 얼마나 큰 사기극입니까?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거 봤어요? 굴뚝을 타고 들어와서 선물을 가져다 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사기극입니까? 이것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앙인들이 하고 있어요. 선물은 부모가 주는 거예요. 아빠가 주는 것이고, 엄마가 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독교의 종교적 허상으로 생각하며 믿지 않는 이유가 이 산타클로스라는 우상숭배입니다. 죄의 불변적 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변적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진리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해요. 이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예수님을 다 거부해요. 그런데 거짓은 인정을 해요. 산타가 있느니 없느니 아이들에게 산타가 있느니 없느니 애들이 산타가 믿게 해주고 뭐 이런 어떤 이 존재하지 않는 그 존재를 믿게 해주는 이 인류 최고의 사기극 산타 클로스가 이 교회에서도 성탄 이브 날에 저도 그 일을 했습니다. 산타 복을 입고 청년 시절에 선물 나눠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불변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가변적 현상이 산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게 문화예요, 문화. 산타 클로스 같은 산타 할아버지 같은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쉽게 동요되고 쉽게 동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산타는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시대에 죄가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에요. 마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산타는 믿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성탄절, 이제 예수님의 탄생날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산타 마스라고 해야 된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박심원의 생일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인사했더니 또 몰려온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박심원의 생일을 말하면 안 됩니다. 아, 내 생일에 온 사람들인데 박심원 생일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산타 마스라고 해야 됩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아주 거룩한 날이에요. 세속화되지 않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돼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 거룩한 성탄절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백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의 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죄의 흔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을 판단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습니다. 죄인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기 위해서 죄의 흔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종교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흔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남기시는 이유는 종교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지금 타락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 문화가, 세상 성탄의 문화가 교회에 침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 복장 다 버려야 됩니다. 산타가 선물 주는 거 이실직고하고 산타는 존재하지 않음을 교회가 선포해야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행, 여인, 연인, 선물, 가족, 소외된 자, 불이웃, 차선냄비, 사랑의 열매, 산타클로스. 뭐 이것은 문화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절에 회복해야 할 영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쭉 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타락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믿음이 없어서 홀리데이로, 해피 홀리데이로 부르고 산타 마스로 부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서는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정립하고 이 성탄절에 회복해야 할 영적 의미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